마무리 이렇게 드셨다. 야, 유희도. 너 잘한다, 너. 짠 안 짠? 딱 맞지? 맞다, 이거. 이게 진짜 비디션이야. 뭐가 바다가 들어왔는데, 뭐, 떠를 때는 이 맛이 압도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. 근데 정말 맛있는 들어오면 웃음이 나. 니는 웃지 마라. 오빠. 아니. 나는 요리부를 보는데 많이 말하면은 네 자석 개 나 하나 봐. 와 나 배가 찼는데 지금. 벨로 부대끼지 않고. 줘봐. 하여간 잘해. 먹는 거 대도 하나 해. 그냥 작아 그냥 작아. 진짜 맛있다. 오빠 밥 하나 더 갖고 올까? 자. 오빠 밥 하나 더 갖고 올까? 저기야, 너 지금 관리 중이지 않아? 진짜 맛있어. 이거 있는 거로 먹는 거야 그냥 이만. 형 죽어 죽어. 진짜. 이거 봐, 이 다수 다수 재활용하고 이래가 이라 이 뿌릴 거 아깝잖아. 그니까. 와 진짜. 이거 너무 뭐 맛있을 것 같아. 이거다. 이게 밥도둑. 야 이거라니까 이거 고추장. 그러네요. 난 이렇게 싸도 안 돼. 이건 그냥 손 깨끗한 사람도 있잖아. 이래가지고 그냥 자꾸 이래 먹어야 돼. 아 그래? 아 그래? 니들은 내가 깨끗하다. 자기 잠깐만. 우리가 그래 임마. 임마 그래. 그래 그래. 내가 착각한 거야? 아 알았어. 엄청 맛있어. 그지 알? 야 필요하죠? 한 그릇 더 뚝딱 먹는 거라. 진짜 5분 전에 비아냥을 했었는데. 그건 지금 진짜 어떻게 그거 다 무시할 수 없는 맛이야. 너무 맛있다. 이렇게 먹는 거. 이렇게 먹을만한 맛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의미도 없잖아. 형님아. 아니. 그게 무슨. 아니 제대도 필요 없이 이게 딱 새거져 설거지 할 때가 무슨 수세미야? 느낌지가? 뭐가. 야 이 수세미 먹방. 네? 설거지 먹방이라는 거 핫도그도 안 남기는. 야. 그렇죠. 그래서 저 곧바로 잠깐만. 벌써 입에 들어갔어요? 내가 봤을 때 지금 밥 세 공기 넣은 것 같아. 와 이건 아무것도. 와. 근데 진짜 호동이 형이 진짜 잘 비비는 것 같아, 뭐든. 아, 예, 비율을. 맛있게. 예. 짜증난 거 또 드시면. 지금 이걸 하나 뽑으라면 뭐야, 오늘? 난 김치. 오늘 밥도 김치. 김치. 김치가 반갑긴 해요. 아니, 뭐, 많이 먹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. 한 개 맛있게 먹자는 거지. 난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에요, 이렇게 맛이. 나는 매진장 같이. 근데 너무 맛있어, 시큼한 맛이. 이거 뭐든지 섞어먹으면 최고야. 형. 굴비. 이거는 진짜 그, 저 고추장 굴비는. 물 말아가지고. 그러니까 찬밥에다가 좀 여름이 더울 때 불러가지고. 아, 맞아. 정성이 없으면은 식기 접할 수 없는 음식이고 또. 나는 굴비. 굴비. 이 집만의 음식. 저도 오빠랑 같은 의미로. 일단 밥도둑 그러니 아까 그 가리비전 가져가야 되고 가리비전 이거 원래 네. 저 독고 연예인들이 혼자 살기 때문에 홍콩고추장 잘 해서 먹은 적이 없거든. 이런 거 제일 좋아. 맞아요. 밥 비벼 먹고 하는 게 너 누군지 알아? 그런 사람? 모르지. 근데 혼자 사는 사람 아니겠어? 아셔볼까? 지상렬 김광규. 어? 김광규? 아니야? 뭔가 조인성 씨 그렇죠. 조인성? 언제 가? 조인성 내 간다고요? 내가 좀 그분보다 약간 독거 느낌이면 김태원?
진짜 독고 노인이라 돼요. 노인까지는 아니잖아요. 그 형한테는 건강식을 해야 되고.